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바튼입니다. 아메의 여러 프로덕트 매니저 중 한 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메이 개발하고 있는 GPU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그리고 몰입감 있는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한 컨텐츠들을 메인스트림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가지 최신 발표 제품 디스플레이 그래픽 프로세서 그리고 G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기조를 해주셨던 잼께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모든 프리미엄 콘텐츠들을 메인스트림까지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새로운 IP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토스 N57, 이토스 N37이 있고요. 이것은 머신러닝이나 음성이나 그리고 비전과 관련된 이제 프리미엄 머신러닝들이 어디에서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TV에서 음성인식이라든지 TV에서 뭐 음성인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인스트림 장비에서 디바이스에서 얼굴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말리 G57 GPU인데요. 최초의 발할 아키텍처가 적용된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를 위한 GPU입니다. 4K, 8K, DTV, AR 그리고 고충실도의 게이밍에 적용될 수 있는 GPU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말리 D37인데요. 메인스트림 GPU입니다. 2K 컨텐츠, 1080p 컨텐츠를 60Hz 혹은 60fps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면적 예산은 정말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제곱 밀리미터 정도의 면적으로 충분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리미엄한 경험들을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들이 이제는 차세대, 바른 방향으로 또 확장이 되고 있죠. 고충실도 게이밍 부분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개발자들은 프리미엄한 게임을 콘솔이나 데스크탑에서 이제는 좀 더 하방에 있는 메인스트림의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다 배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요한 예가 바로 포트나이트 있죠. 포트나이트를 콘솔에서 먼저 플레이를 하다가 이 게임을 즐긴 경험을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언급드렸던 어디에서나 머신러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음성 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메인스트림 장비에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AR이나 VR과 같은 것들이 메인스트림 시스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메인스트림에도 이런 고도화된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만으로는 불충분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잼께서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드웨어입니다. 차세대 메인스트림 솔루션이 그리고 초고효율의 솔루션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메인스트림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콜텍스 A77과 콜텍스 A55가 들어가 있는데요. 말리 G57 그리고 이토스 N57과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 D37 디스플레이 가 있고 그리고 어셉티브 디스플레이 기술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초고효율성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콜텍스 A55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말리 G57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고효율성 솔루션에서도요. 그 이유는 말리 G57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부터 여섯 개의 카드까지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효율성 솔루션에는 하나나 두 개 정도고 메인스트림에서는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일 겁니다. 이토스 N37 들어가 있고요. 머신러닝 프로세서. 이것도 당연히 울트라 에피션트, 초고효율성의 유스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리 D37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DPU 가운데 지금까지 아미 개발한 것 가운데 가장 면적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K, 2K 그리고 1080p 컨텐츠를 초고효율성의 솔루션에서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U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리 G57이 말리 G52 대비해서 30%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엔진 단에서가 아니고요. 코어 단에서, 코어별로 30%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전체 코드가 훨씬 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키텍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능 구현이 이루어졌습니다. 발할 덕분에 훨씬 더 컴퓨트가 강화되었고요. 텍스처 유닛에서도 성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이클당 4개의 텍스처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로딩 및 저장 캐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배 양의 데이터를 절반 시간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제는 발할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경을 실제로 했길래 30%의 성능 개선이 있었는지 보실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요. 실행 엔진의 진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G51에서는 4개의 엔진당 4개의 와이드가 있었고 코어당 3개의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G52로 넘어가면서 엔진당 8개의 와이드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코어도 2개, 3개 정도의 엔진이 있었습니다. G57 발할로 넘어가게 되면은 16개의 레인이 있고 그리고 엔진당 2개의 클러스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념하실 부분은 말리 G57의 면적 그리고 말리 G52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당 성능 혹은 컴퓨팅이 훨씬 더 개선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간소화되고 컴파일러 친화적인 명령어 세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희 아키텍처였던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명령어 사용 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들을 저희가 많이 제거를 하여서 컴파일러들이 훨씬 더 스케줄링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측에서도 다이나믹 스케줄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성능이 더 개선이 된 것입니다. 발할 아키텍처는 볼칸과 같은 새로운 IPI와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볼칸 기반의 컨텐츠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층술도의 게임을 구현을 할 때에도 굉장히 손쉽게 성공을 노려볼 수가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30% 성능이 개선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30% 전력 효율성 개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게이밍을 통해서 몰입적인 경험이 60이라고 하는 이제 리프레시 레이트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60fps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컨텐츠들을 데스크탑이나 콘솔에서 메인스트림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처리량이 많아지고 되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면서 전력을 많이 잡아먹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더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도 배터리를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또 전력 효율성을 좋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게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전력 예산이 딱 정해져 있다면 모든 SOC가 다 그렇죠. 전력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전력을 사용을 했을 때 30%의 성능 개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면적당 성능입니다. 면적과 관련된 예산도 딱 정해져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 예산에서 30%의 성능 개선이 메인스트림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머신러닝입니다. 추가적인 이런 컴퓨팅 파워가 있기 때문에 16와이드 워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로딩과 저장의 캐시 능력이 훨씬 더 개선되었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도 60% 개선이 있었습니다. 앞서 숫자와 뭐 이런 숫자들 어디에서 나오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뭐 아노르 오브 킹즈나 포트나이트, 네,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뭐 일반적인 벤치마크 이외에도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컨텐츠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서 실제 성능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암의 디스플레이 로드맵에 혹은 디스플레이 여정의 역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2013년에 DP500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포지션 레이어가 3개였고요. AFBC를 가지고 있었고 1080p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능 개선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을 탑재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기능들을 메인스트림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죠. 1080p에서 4K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원래 3개의 레이어였던 것이 8개의 레이어로 확대가 되었고 여러 스크린에서 동시에 돌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PI 코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에도 서드파티 IP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어서티브 디스플레이, 뭐 암에 의한 어서티브 디스플레이까지도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2017년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최초로 코미다 아키텍처를 소개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말리 D37에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HDR, AFPC 이런 것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 그리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D37에서 또 어떤 것이 변화했는가 보게 되면요. 코미다 아키텍처를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메인스트림을 위해서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4개의 레이어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16나노미터 프로세서로 16나노 공정으로 1제곱밀리미터 이하로 낮췄다라는 거죠. 면적을요. 그래서 HDR10 스케일링 컴포지션 뭐 최고 수준의 성능이 나오는데 메인스트림 디바이스에서도 모두 다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D37의 기본적인 핵심 성능입니다. 네,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요약 슬라이드입니다. 2K 이고 1080p를 16나노 공정으로 1제곱밀리미터 이하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30% 정도의 시스템 전력 절감이 있습니다. MMU600으로도 연결을 해서 레이턴시는 줄이면서 메모리 최적화는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PU로부터 많은 작업들을 오프로딩을 시키기 때문에 30% 전력 절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GPU 쪽의 작업도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프리미엄 기능들 그리고 어서티브 디스플레이까지 연결 가능하고 AFPC의 로테이션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요. 모바일 폰을 휴대폰을 사용을 하실 때 뭔가 비디오를 가로로 놓고 보시고 있다가 이것을 90도로 다시 돌려서 이제 수직으로 보시다가 또 90도로 돌려서 이제 수평으로 하셔서 또 넓게 보시는데요. 좀 간단한 작업인 것 같지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 진행이 됩니다. FPC 인코드 덕분에 밴드위스를 줄여서 훨씬 더 전력을 절감을 하면서 이 로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제는 재무로 넘겨서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저는 잼 데이비슨입니다. 머신 러닝 그룹의 GM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의 기계학습 디바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I 플랫폼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천편일률적인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하드웨어 옵션을 동일한 머신 러닝 워크로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CPU를 사용할지, GPU를 사용할지 또는 NPU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요소들로는 성능, 전력, 비용 그리고 또 공간적인 제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 러닝 추론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프로세서를 상에서 구동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초당 추론 성능은 달라질 것이며 경과 런타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머신 러닝이 프로세서에서 수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기계학습을 사용할 경우 NPU와 같은 즉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와 같은 고성능의 IP가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확장 가능한 IP들이 있습니다. 각 시장 세그별로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ARM Ethos NPU 제품군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시장 세그먼트별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RM Ethos N77 같은 경우에는 컴퓨텍스에서 ARM ML 프로세서로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는 적전 이름으로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그먼트입니다. 다음으로는 ARM Ethos N57은 NPU를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 디바이스 등에 적합한 주류의 디자인으로서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ARM Ethos N37 NP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 민감한 설계에 적합합니다. 특히나 낮은 DRAM의 대역폭이 문제가 될 경우 ARM Ethos N37이 적합합니다. ARM Ethos NPU 제품군의 경우에는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목적 NPU로서 어떠한 DNN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오디오 그리고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DTV에서는 고해상도 또는 카메라에서는 객체 감지 그리고 이미지 분류 등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는 CCTV가 한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에 대한 감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에는 리소스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약 있는 DRAM 대역폭이 있을 것이고요. 저비용 DRAM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hos N37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용 밴드위드 대역폭을 줄이는 측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헙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유스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Ethos N57이 이와 같은 유스 케이스에서 적합합니다. 이때에는 성능과 DRAM 대역폭 그리고 전력 사용 그리고 실리콘 면적 등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프리미엄의 쪽에서는요. Ethos N77은 4TOPS 퍼포먼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력 측면에서도 고효율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병렬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개의 유스케이스가 동시에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많은 실리콘 파트너들의 경우에는 IP를 구매한 후에 다양한 퍼포먼스의 시점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스케이스들의 전체적으로 확장 가능한 이러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파트너사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보면은 Ethos N77 같은 경우에는 4TOPS per sec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16나노미터 프로세서가 있고요. 1에서 4 메가바이트 컨피규러블
인터널 SRAM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ATOS N37 같은 경우에는 1테라 upper sec가 성능을 제공을 하며 SRAM은 1테라바이트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가장 보수적인 수치들이며 저희 파트너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 가능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 NPU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서 NPU를 설계하는 것의 주요 과제, 어려움은 데이터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압축 기술, 저희의 GPU 압축 기술을 활용을 했는데요. NPU들이 설계될 때에 저희는 설계의 중심에 압축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웨이트 그리고 들어오는 데이터의 액티베이션은 모두 다 컴프레션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컴프레션 되어 있고요. DRAM상의 데이터가 압축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대역폭 필요한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전력 사용량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노그레드 트랜스폼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커널 상의 처리량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게이팅이 가능하면 이것을 통해서 전력 소모량을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들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 최대 한의 어떤 성능과 효율을 뽑을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측면에서 저희들은 오픈소스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ARMNN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ARMNN을 리나로 표준 기구에 제공함으로써 업계가 ARMNN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기여하고 저희도 이러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채택률이 매우 높습니다. ARMNN의 경우에는 업계에 보편적으로 소프트웨어 추론 엔진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페이머긴, 카페,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등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들과 하드웨어 간의 어떤 간극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명한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의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발자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이 서포트를 ARMNN 프레임워크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이 생태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드리는데요. 유니티와의 협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발자의 경험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요. 유니티는 3D 컨텐츠 크리에이션 컴퍼니로서 회사로서 저희와 비전을 공유합니다. 안드로이드 게임의 쉐어를 50% 이상 가지고 있으며 증강현실 VR 컨텐츠 70%의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니티와 함께 개발자들의 경험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ARM 기술을 유니티 플랫폼에 사전 통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ARM의 성능을 이제 유니티의 툴체인의 디폴트 값으로 제공합니다. 저희들의 파트너십이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유니티와 함께 최고의 실리콘 퍼포먼스를 그들의 고유의 환경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CPU, GPU 그리고 NPU에서 더 나은 성능이 최적화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에서요. 저희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요. 개발자들의 삶이 가장 좋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큰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